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며 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기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각 사람 형편에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의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주님이 더욱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구약성경 859페이지 시편 78편 4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 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의 음물 되었도다 저희를 그 송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치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서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가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부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2008년 새해 첫 달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2008년 마지막이 다 됐다고 이제 그럴 날이 또 곧 올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 배웠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육신의 나이도 이제 한 살 더 먹었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그만큼 성장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 훨씬 성숙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한 만큼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금년에 적어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재차 또 좀 더 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아시죠?
자동차 바퀴 4개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꼼짝은 못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예, 말씀.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첫째 말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렇죠? 매일. 그래서 금년에도 하루에 네 장씩은 읽기로 작정을 좀 하시 해보세요. 구약 성경 두 장, 신약 성경 두 장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성경 읽기 카드 나눠 주셨죠? 나눠 드렸죠? 예? 안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은 뒤에 가면 아마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 카드를 꼽아놓고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면은. 아, 내가 얼만큼 읽었다고 그 확인도 하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그래서 성경 읽기 카드를 성경에다 꼽아놓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네 장씩 읽을 수 있죠. 읽어보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밥 먹는 시간보다 훨씬 짧게 걸려요. 네 장도 못 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장 반 읽으세요. 하여튼 하루에 네 장 읽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집회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배우는 시간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예? 첫 번째는 자신 있게 하더니 둘째는 또 뭐 기도입니다. 기도.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물어야 돼요. 기도.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한 것처럼 기도를 올바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밤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셔서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같이 사는 사람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면은요, 그 교제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기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고 기도를 해야 주시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몰라요. 네.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도 얻지 못하는 도다. 싸우고 다투고 해도 얻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주실 텐데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걸 얻지 못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하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창고에 꽉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시려고 쌓아놓은 것이 그냥 쌓여 있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고 어려운 일이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가지는 것도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들이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거짓말 마라 속으로 그래요. 안 들어요. 우리가 말씀은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잘못함으로 전도를 막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전도를 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사실은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에, 그 친척에, 그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렸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전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먼저 행동이 잘못되면은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장님인데요, 남편이.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제 어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밤중에도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려고 막 성경책을 그 화장실에다가 화장실에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다 막 그냥 몇 분이나 처박아 넣었대요. 똥통에다가 성경책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저희 교회 와서 말씀 배우다가 구원을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예.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해서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이 그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 야야 아니다. 우리 내자는 진짜다. 우리 집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대요. 예. 물론 그분이 결국 제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해서 집을 수리 크게 수리해가지고 집에 모이라고. 예. 그렇게 한 것은 구원받기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하라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예? 아주 널찌감치 수리를 해가지고요. 그리고는 집회 시간에 자기는 저 마자 가러 가요. 예. 집회 끝날 때쯤 되면은 와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오늘 누가 구원받았노? 구원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봤다 그러면 아, 그 사람 좀 어려울 텐데 그러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아. 그러다가 결국 그런데 자기는 자꾸 안 믿고 미루다가 결국요 그분을 차에 모시고 가서 이제 우리 수양회 할 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은 분이 있어요. 자기 아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 그런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뭘 제일 잘 아냐,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 행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고 구원이 저런 거라면 나 그런 구원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니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자기 아내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내의 그 좀 자기가 볼 때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예. 그 마음에 닫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전도. 자, 하여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좀 더 살아 있어야 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주님의 명령은 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사도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다 전도했다 그랬어요. 큰 핍박이 일어나서 뿔뿔이 이제 흩어져요. 흩어진 곳에서 숨어서 맞아 죽을까 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전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에게가 말씀으로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나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리 좋아서 혼자서 구원받은 사람 계세요? 예?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간절한 그 소원과 시간과 물질과 희생, 수고 이런 것을 투자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공산주의가 이제 그 세력이 있을 때예요.
거기서 전도한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전도해요. 예.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고발하면은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든지 하거든요. 그럼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이 육신의 목숨 같은 거는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매를 수없이 맞고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보냈는데 또 살아나서 전도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응? 많은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기까지 했어요. 예.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도무지 전도할 마음이 없다. 나는 내 가족도 전도할 마음도 없고 아무에게도 전도할 마음 없고 내 혼자 그냥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구원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구원받은 증거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수고를 하고 우리의 물질도 뭐 목숨 바치는데 물질 희생 안 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예? 네? 교제. 자, 그래서 금년에도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할 각오를 하세요. 아시겠죠?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준비하셨어요? 이제 새해 첫 번 스타트로요. 이제 한 사람씩 전도할 계획을 가졌을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요, 당장 안 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라는 말은, 우리 교제라는 말 많이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제. 예? 그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사귐이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아버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그 다 육신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예?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예?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목수는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는 학교를 다닐 일도 없어요. 벼슬을 한 일도 없어요. 무식하고, 예? 그리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아가지고, 예? 이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다가,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 예수님 그 얼굴 그리라 그러면 아주 미남으로 그립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진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미남으로 생겼을까 진짜. 성경에는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예?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육체대로라는 것은 그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좀 인격적으로 모자란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것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육신적인 게 무슨 소용이죠. 죽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자기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느냐. 그 속에 구원받은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과 그 소망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예? 자기 가족들이요. 잘나서 사랑합니까? 예? 가족들도 잘난 사람만 사랑하고 못난 사람은 사랑 안 하고 그래요? 예. 잘났든 못났든. 예? 좀 말썽꾸러기라도 문제가 있어도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을 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예?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자기가 스스로 져버리는 겁니다. 예. 사랑이라는 건 하나로 만드는 거죠. 사랑. 그렇죠? 부부간에도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이고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응?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이 남남끼리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것은 약점은 서로 덮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뭐 우리가 뭐 잘생겨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잘못된 게 많아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걸 이제 무조건 아카페 사랑이라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래서 너무 이 상대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있잖아요. 예, 자석끼리는 땡기는 힘이 있듯이요. 그리고 자석하고 쇠붙이하고도 땡기는 힘이 있죠. 플라스틱 같은 거는 아무리 붙이려도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있으면 서로 그 땡기는 힘이 있다고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예, 이상해요.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은 믿음과 소망과 생명이 있고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합된 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란 말이나
교회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예?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기라.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끝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합해서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예?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입도 되고 보이지 않는 뭐 지체들 많이 있죠. 예? 다 연합해서 한 몸이에요. 예. 이거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은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예, 피곤해도 머리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 오늘 어디까지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머리가 명령하면은 이 몸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요. 온몸이 다 그렇게 함께 움직여야 돼요. 예, 우리는 각자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이제 교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뭐 그냥 착하게 산다든지 열심히 산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아무리 해도 하는 그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손가락이 이 몸을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참 뭐 내 같은 사람이 뭐 없으면 뭐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리고 찾아보면 자기 할 일이 다 있어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교제. 예.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교제 생활을 내가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교제 안의 생활은 헌신, 자기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예. 바친다는 건 뭐냐?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헌신입니다. 예?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희생, 희생이죠. 예.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요. 자기 시간도 포기하고 자기 자유도 포기하고 자기 행복도 포기하고 예? 자기 유익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 희생입니다. 내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천년 만년 가야 열매가 안 맺히죠. 하나를 그대로 죽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뭐 육신이 탁 죽어버린 것만 아니라 자기 희생이 그 죽는 거예요. 자기 희생. 그렇죠? 예. 내게 주어진 자유도, 내게 주어진 권리도, 예? 내게 주어진 그 행운도, 시간도, 젊음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주님으로 해서 바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그게 희생입니다. 예. 희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요. 하실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는데 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신을 바쳐서 헌신해서 희생하면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헌신과 희생과 봉사 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제 안에서 가만히 그냥 교제합시다. 요즘에 보면은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교제합시다. 아, 교제 빨리 교제. 교제 끝. 물론 그것도 교제예요. 이 얘기하는 것도 교제고 말고요. 그러나 교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구원 받을 때 시작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도 계속될 거예요. 교제란 말, 그 안에는 헌신, 희생, 봉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예배,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딱 예배 순서 있고, 예배 마쳤습니다. 땡땡. 성경에 그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거 어디 성경에 이끄들랑 좀 같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예?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게. 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육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죠. 육신인 같으면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네요.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보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든지 뜨고 기도하든지, 예? 얌전하게 기도하든지, 예? 서서 기도하든지, 찬송 소리가 아름답든지, 너무 찬송 소리가 투박하든지, 예? 예. 하나님은 별로 그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 찬양대 찬송 잘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죠. 예.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찬송이 곧까지 아름다우면은 그게 금상첨화라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도 중심에 그게 없으면은요. 그건 다 오랑캐입니다. 그게. 네가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꽹가리 소리가 되죠. 꽹가리. 시끄러운. 예? 그 마음도 중심에서 나오고 마음. 예? 그다음에 그 목소리까지 아름다우면 그게야 더 바랄 것도 없죠. 우리 천국 가면 천사들하고 더 고운 곡조로 노래를 할 거예요. 천사가 한 게 합창 우렁찬 그 합창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더 귀중히 여기세요. 중심.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 그런 말씀도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예. 집회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아이고 오늘 오후에 재밌는 데 가야 되는데 왜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기노? 아니 모처럼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요? 예?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흔들면서 떠들고 하는 거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안 갑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밌는 거 쓸데없는 너절한 그런 장소에서는요 시간 가는 거 재밌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말씀 배우는 게 그렇게 지루하다면은 자기 주소가 어딘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동네 사람이요 도대체. 예? 우리 중심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소원으로 기도하고 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게 전부가 그게 합쳐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게 전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생활 전부가 통틀어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를 드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예?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 그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것 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 시작합시다 하고 아주 예배 순수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고 예배 맞습니다. 그거는 산제사가 아니고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성기는 사람들도 막 부정 탈까봐 말이죠. 막 뭐 모욕하고 깨끗이 차려입고 정성들이고 그렇게 해요. 겉으로는. 예? 우상 앞에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경건합니까? 아니요. 그 시간 지나면 지 마음대로 또 살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 동안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주일날 모여서 경건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신앙도. 좀, 신앙의 나이도 이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난주일에 우리 광주의 그 문관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헌금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설교, 헌금 설교하기 제일 싫은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안 하죠, 1년 가야. 예? 그러면 헌금 누가 하든지 말든지 누가 간섭합니까? 저 뒤에 헌금통 있고, 그 다음에 뭐 11조 카드, 성교회비 카드 뭐 쪽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인데 뭘 간섭을 하고 뭐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카드 몇 개는 모릅니다. 남의 카드를 빼서 얼마 하는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건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되고 저는 볼 필요 없어요. 누가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해줘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스페인 가기 전에 지난달에 스페인 가기 전에 어떤 형제가 지방에서 그래요. 그 형제가 그렇게 능동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이제 전화하니까 알죠. 저 목사님 저 외국에 전도 나가시면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좀 돕기는 돕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예, 한 달에 300만 원씩 제가 꼭 그 세계 선교회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저께 갔다 와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383만 원을 보냈어요. 보내왔어요. 제가 그런 데는 알아요. 말을 하니까 알죠. 예,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이 또 그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혹시 잘 도착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얼마 보냈어요? 그러니까 50만을 보냈어요. 확인했더니 70만 보냈더라고. 70만 보냈는데 50만 보냈는데 한지 몰라. 오다가 돈이 불었나? 예. 네. 그다음에 또 그 300만 원씩 보내주기로 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족들이요. 지금 열심히 돈 벌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천만 원씩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여튼 작정을 했는 모양이에요. 아주 막. 하여튼 막 비장한 각오를 했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형제 같은 분이 많으면은 앞으로 선교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속으로. 한 사람이 선교사 몇 가지씩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응?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한 100만 원만 보내도, 응? 한 선교사 한 가정 지원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에 적극 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 그런 생각.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우리는 손님입니까? 손님은 책임 없어요. 손님은 뭐 음식 준비할 걱정도 없고 요리할 걱정도 없고 설거지할 걱정도 없고 잡수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러나 주인은 그걸 준비해야 되죠. 요리를 해야죠. 어떻게만 잘 해드릴까.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되죠. 다 그 각오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 손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직 새해가 되면은요 여기 저도 카드 보니까 새 카드로 다 바꿔놨더라고 제 카드. 예. 뭐 세계 선교 회비 카드 따로 있죠. 선교 회비 카드에 11조 카드 따로 있죠. 또 뭐 해외 건축 헌금 카드 따로 있죠. 제 카드가 몇 개 돼요 저도. 그런데 새해라고 또 새로 바깥 다 꼽아더라고.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던데. 예? 예, 새해 되면 또 새로 작정을 하죠. 11조도 작정하고. 예. 그래서 좀 작정을 다 하시죠. 아직 안 하신 분은 하십시오. 하셔서 11조도 예. 어떤 사람은 11조 하다가 12, 2조. 어떤 아까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하겠다는 분은 그분은 11조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마 몇 조를 한 10에 몇 조를 하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열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 것인데, 예?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내 거예요. 그 뜻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건데 구원받고 나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가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늘에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 시험해보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그 성경 하나뿐이에요. 예. 그러면 싸울 것이 없도록,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11조 바쳤는데 싸울 것이 없도록 안 부어주시더래요. 제가 두 가지 물어봤어요. 11조는 바쳤지만 10의 9조 혹시 도적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에? 그러더라고. 11조는 바쳤는데 9개는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9개는 내 거다 그 뜻이 아니라 11조 바친 사람은 9개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9개는 내 거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거는 10빈 1은 바쳤는데 9개는 도적질하는 결과가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것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 싸우면은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했잖아요. 쌓아두면은 조미나 동료에게 해하고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돌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내용 중에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예?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예? 하나님 것이 내 것이면 뭐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세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나 가족이나 아디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서 백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예? 아들이나 딸이나 버린 자는 금세 있어서 백배를 얻고 아니 부모를 어떻게 백배를 얻어요? 아들이나 딸을 어떻게 백배를 얻어요? 집이나 전토를 어떻게 백배를 얻느냐고 좀 과장된 말씀입니까? 그게 과장된 말씀이 아니 사실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예?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구원받고 나면은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형제 자매 같은 분, 아들 딸 같은 사람, 예? 가족이 너무 많아. 백배 천배도 더 얻어요. 그러죠? 예? 구원받고 나면 가족이 몇 명인지 알아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식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니 자기 가족 식구가 몇 분인지도 모르요. 글쎄 몰라요. 자꾸 가족이 늘어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다 계산하더라고. 예, 우리는 자기 식구만 계산하잖아요. 100배 1000배였습니다. 집이나 전토를 100배 얻는다는 말은 또 뭘까요? 가는 데마다 내 집이고 그렇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참 편리해.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예.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예? 시편 37편에 그랬잖아요. 예. 다시 말하기를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는 것이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의인과 그 의인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예. 하나님이 덧대려고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불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계속 자녀들까지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육체를 여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은 게을르고 인색하고 어? 아니라고 그래요. 싫어해요 모든 거. 구원 받은 사람도 육신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피곤하면 아이고 주일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네. 오늘 벌써 주일 왔나. 아이고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또 안 오면 또 왜 안 오느냐 그러겠지. 육신은 이거 싫어요. 좀 쉬게 해달라 그러고 맛있는 거 먹여달라 그러고 재밌게 해달라 그러고 보여달라 그러고 듣게 달라. 육신의 요가 너무 많아. 그렇죠? 신앙생활은 고난이고 희생이거든요.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 쉬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남편을 섬기려면 남편이 시골에 가든지 섬에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따라가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예? 자기 이상 하여튼 자기라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끝나는 게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참 우리 죄가 사해진 걸 믿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십자가에 그 다음에 뭘 봐요. 거기서 나라는 게 죽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죽었다. 이제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에 사셨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께 맡게 생활이다. 주님이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하자면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 직장에서 져야 될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 주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믿고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육신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고난이고 희생이고 뭐 이런 거 싫어해요. 통제받는 것도 싫어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 육신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사도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러죠. 날마다.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건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복종시켜야 돼.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것이라는 거, 내 영혼도 육신도 다 모든 걸 주님 것이라는 걸 알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인생에가 이걸 못 바치면요. 응? 그래, 항상 마음에 열던 것이 있다고. 나는 11조도 못 해. 그러면 마귀는 그래, 네가 튕긴 뭘 해 하기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해서 항상 영적 열등의식을 가지게 한다니까요. 그럼 뒤 축 처져 있어요. 내가 뭐래. 나는 못해. 나는 구원받았어도 항상 못해. 못한다 하면 항상 뒤 처진다고. 마귀는 자꾸 열등의식을 불어넣고 너는 못한다. 나중에 해도 된다. 예. 인색한 마음, 게으른 것, 그 육신인 걸 자꾸 그걸 충동질해가지고 그걸 개발시켜요. 육신의 것을 자꾸. 네. 그래서 그 인색한 마음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네. 인색한 마음, 게으른 마음, 안일한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네. 과감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작정을 하고요. 선교협의도 과감하게 좀 작정해봐요. 예.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 지금 우리 몽골에요. 우리 예,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9분이 가 있습니다. 몽골에 가보세요. 얼마나 생활이 열악한지 아세요? 애들을 줄줄이요. 꼬마들 쫙 셋씩 데리고요. 그 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특별히 뭐 전도인은 또 전도인이라 그러지만 그 자매들은 얼마나 더불어요. 그래도 순종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고생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그 뒤를 믿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복음 전하는 그 선교 뒷받침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몽골에 가서 그 전도하는 형제들, 특별히 그 자매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좀 다 선교회비도 또 세계 선교 헌금도 작정해서 적극적으로 예? 우리가 목숨은 못 바쳐도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진 얼마의 돈이 있습니다. 예? 직장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상사의 눈치 보고 예?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 얻어진 돈 몇 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예. 그걸 어떻게 기중이 쓰느냐 하는 그것은 내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쓰이지느냐 하는 것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올바로 쓰이지 않냐면은 우리의 수고가 모든 고생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좀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좀 과감하게 작정해 주시고 우리 금년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들어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새해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걸 또 재차 또 다시 점검하고 하는 시간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네 가지 절대 중요한 그것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기도, 전도, 교제. 교제 안에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 네. 그것을 꼭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성경을 봅시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 속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내용을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악에서라는 것은 모든 죄악에서 구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동시에 이 악이라는 것은 그게 삼 그랬죠. 삼 보면은 그 성경 밑에 뭐라고 했어요? 난해주에 악한 자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그 악한 자는 뭐냐?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또 어디서 구원 건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죄악의 세력에서 예? 죄의 예? 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죄의 저주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우리 육체 속에도 이 죄악이 있고 우리 육체 속에도 이 죄성이 있습니다. 예, 타락된 이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아직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서 이 세상 죄의 세력에서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의 시험이라는 그 단어 우리말로는 시험인데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에 하사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참 이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이삭을 양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한 거예요. 예. 그걸 테스트라 그럽니다.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 예. 우리가 시험 뭐 학교에서도 시험 많이 쳤죠. 뭐 직장 취직하기 위한 시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많이 이제 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느냐 하면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예? 시험에 통과하면 상을 주고 칭찬하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으냐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알았다. 100점 맞았다고 말해요. 통과했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이 시험에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예. 그 사람 신앙 상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예.
신명기 8장 잠깐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아시기 위해서 시험.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험 안 하시겠어요? 가끔 시험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단련, 시련한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다.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기 고난입니다. 고난.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까닭없는 고난이 닥쳐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렇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을요, 금이 순금이 없죠. 원래 금광에서 금을 캐면은 그게 많은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걸 캐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요, 이 금은 따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불순물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건져내고 걸러내고 또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또 불 속에 또 넣어요. 그러면 또 불순물이 또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아주 깨끗한 순금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예? 불로서 금을 연단하고 정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고 하는데요. 지나가 보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련케 하는 그 시험이 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중히 쓰시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부품들, 기계 부품이나 어떤 그 무기 같은 걸 이런 걸 아주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그거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걸 단단한 쇠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불 속에 흐르면서 막 불순물 막 나쁜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제일 마지막 남는 것이 제일 단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쓰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단련을 시킵니다. 그걸.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부러져 버린다든지 잘못돼 버리면 안 되죠. 이 옛날 장군들이 쓰는 칼은요, 보통 쇠가 아니죠. 예. 그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서 또 끄잡아내 가지고 두들겨 패고 물 속에 넣었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러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제일 단단한 것만 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귀중히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예?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단련시켰습니까? 애굽에 보내가지고요.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귀중히 예? 예, 쓰셨잖아요. 예. 애굽의 치리자로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얼마나 단련시켰어요. 40년 동안 예? 위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참 단련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예.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귀중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는 당장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 그러게 하나님 앞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셨구나 예? 또 내게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의 일 당하는 같이 이상이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이라고 그랬죠.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이지 마라.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어떤 고난이 닥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상히 잊지 말아 그랬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옵니다. 어떤 불이익이 옵니다. 예? 요거라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육신적인 고난도 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시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련이 많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뭐 우리가 영어 번역에 뭐 테스트가 됐든지 트라이얼이 됐든지 그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이게 뭐냐 테스트하는 시험이냐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이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말라기 3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불이 은을 그리고 풀무가 금을 단련하는 것 같이 내가 앉아서 레위 자손을 단련시켜서 단련시키리라. 이는 그들이 내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 그 풀무가 그 은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단련. 예. 그런 단련시키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기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 시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 그러죠. 유혹, 미혹해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 악으로 하는 시험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은 누가 하는 시험이냐? 그 마귀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하나님과 이간을 시키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 거짓말해가지고 귀엽고 따먹도록 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넘어뜨린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첫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는 둘째 아담 우리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죠. 물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해서 시험하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 뱀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천사 중에서 특별한 천사가 셋이죠.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시에 어찌 그 하늘에 떨어졌느냐?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느님 앞에서 쫓겨났고 이 세상을 둘러엎어서 이 세상을 온통 이 수라장으로 만든 그놈이 바로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를 내가 북극 산위의 지폐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러나 네가 음부꽃 구덩이 맨 밑에 빠치라. 그 마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요, 이 마귀를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베드로후서 2장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있겠다. 범죄한 천사, 이 마귀와 그 사자로 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은 원래 타락한 천사와 함께 쫓겨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아담을 넘어뜨렸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물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고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합니다. 그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가 있듯이 생명과는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을 찾아 먹도록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명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는 자기를 상실하죠. 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시험한 이 마귀가 지금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먹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마귀는 거듭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로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예? 이 세상에 꽉 차서 이 세상 것 가지고 야. 예, 구원이고 뭐 영생이고 천국이고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말똥에 굴려도 세상이 최고야. 이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많은데 즐기고 살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 그랬고 예?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데 존귀에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야, 너 사람 에?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것도 못 들었어? 네. 죽으면 그만이야. 마음대로 살아. 응?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로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민족적인 문제, 예,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로 예, 생각한 거예요. 예,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예, 민족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 육신적인 축복은 고사하고 2000년 동안 쫓겨나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한 장본인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로 작정한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 이 뱀들아 독사의 시기들아 사탄이 그들 속에 역사한다는 말이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에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이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했습니다. 예. 살인 강도를 석방시켜주고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한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래요. 그 마귀의 시험에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예. 지금도 이 마귀는 종교가들 속에 역사합니다. 종교가들 속에. 예.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마귀는 지금도 역사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요.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예? 모여가지고요. 예. 미국에서 모여서 그들이 뭘 의논했냐면은
20세기 기독교 사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영원히 구원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현실 문제에 부닥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누른 자를 돕고 사회를 구원하고 정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20세기 기독교의 사명이다. 그 결정을 했어요. 예? 어떻게 박수를 보낼만 합니까?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잖아요. 사탄의 속임수. 예. 이제 마지막에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네?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요즘에 온난화 그 현상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예?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고 남극의 얼음이 자꾸 빙산에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섬들이 지금 예? 많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 아시죠? 섬의 사람들이 자꾸 쫓겨 섬이 몇 개 없어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쫓겨가서 갈 데가 없어요. 보셨어요? 예. 이제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한계점에. 자연이 파괴되고 예?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들어서 조금 있어 보십시오.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양식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지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합니다만은 조금만 있으면 먹을 거 모자라가지고 지금요. 예?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이 하루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인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겁니다. 예. 식량 재고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세계 식량 재고가. 예. 만일 갑작스러운 예? 흉년이 온다면은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식량 때문에 난립니다. 예. 미국이 이제 예? 유대인들이 식량을 다 지고 있는데 요셉이 흉년 때 식량을 전부 다 거머쥐었듯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식량을 다 거머쥔데 이제 예? 흉년 때 예? 요셉에게 양식 사러 가서 싹싹 빌듯이 이제 전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싹싹 빌라리 올 거예요. 이제. 두고 보시오. 멀지 않습니다. 네. 예. 인류를 멸망시킬 핵무기는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마지막 이제 중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에스겔 38장 39장의 마지막 전쟁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사란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뭐예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거듭나게 해서 예? 이제 천국 갈 백성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리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뭐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누른 자를 돕고 사회를 구원하고 뭐 예수 믿는 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기적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 자기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들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전부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완전히 그 마귀의 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예? 한 번 죽는 사람을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는데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불못에 들어갈 운명에 있으면서 그걸 생각 안 해요. 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압니까? 네? 성경 한 두 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 말씀을 들으나 들은 자니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공중의 새는 마귀잖아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모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예? 우리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요 아마 벌써 꽉 찼을 거예요. 한국에 꽉 찼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계속 듣고 듣고 하면 깨달아질 텐데 그 사람이 깨닫기 전에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요. 새카맣게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한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세상신은 마귀죠.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라며 이 전파 방해하듯이요. 뭐 북한에서 이 남쪽에서 하는 자유의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뭐 전파 방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의 마음을 아주 혼미케 해버려요. 어떤 사람 말씀 들어도 정신이 아주 혼란해버려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게 하라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뱀이 예? 강제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시킨 것처럼 예. 지금도 그 마귀가 하나님과 이간시키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한다. 마귀가 또 뭘 개발한지 아세요? 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예수 믿어라. 다른 예수. 짝퉁 예수. 예? 예.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짝퉁 예. 가짜 사가지고 진짜 산주 좋아하는 속아가지고도 가짜를 가짜인 줄 알고 사면 뭐 문제 안 되겠죠. 싸게. 그러나 그걸 진짜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예수 믿으면서 가짜 예수 믿으면서 진짜 예수인 줄 알고 천당한 줄 알고 있어요. 다른 예수입니다 그게.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귀신 받아서 성신인 줄 아는 사람. 다른 복음. 그걸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예? 그걸 전한 사람 누구냐. 저희는 개우리 역근이니. 예? 저희는 괴훌에 있고 속이는 자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예.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예.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사탄도 많은 일꾼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마귀가. 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예, 세상 곳으로 타락시키고 믿는 사람은 못 믿게 구원 못 받게 방해하고 마귀가 마지막 발악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겨요.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귀 시험 이겨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악한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한 자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찬송가 397장을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대집회인데요. 그동안 아마 많이 기도하시고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내일 전부들 우리 같이 뵙겠습니다마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도지 아시는 대로 활용해서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은 사실 우리가 새로운 한 1년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목사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11조 또 그리고 선교회비, 교회학교 후원회비 그리고 해외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우리 선교회비, 11조 선교회비를 아주 11조는 물론입니다만은 선교회비를 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서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여러 번 광고가 됐습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 헌금도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작정해 주시고요. 나가면서 저쪽 그 우리 전체 11조 봉투 있는 데서 같이 작정해 주시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주차장이 동일박직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도집회 동안 쓰기 위해서 인덕원 초등학교를 교회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초등학교에도 주차를 해 주시고요. 전철역에 있는 환승주차장, 학익천변주차장, 또 관양동 공영주차장이 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 주셔서 우리 전도집회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멀티미디어 은혜 찬송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이 교회 학교하고 또 이제 찬양대 또 멀티미디어 선교부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멀티미디어 은혜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CD인데요. 컴퓨터에 놓고 실행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해서 왜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가라오케. 예. 가라오케 반주기인데 이게 음향도 되고 또 화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영어 가사도 나오고 한글 가사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찬송가 588곡 그리고 우리 그 은혜 찬송 170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 또 찬양하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고등부 찬송, 어린이 학교 찬송. 그래서 가정에서 이거를 켜놓고 같이 저 가라오케 하지 마시고 은혜 찬송을 가지고 같이 찬송을 하시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적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3만 5천 원씩 합니다. 하나에 찬송가하고 은혜 찬양이 3만 5천 원, 찬양하세가 3만 5천 원, 두 개를 같이 사면 6만 3천 원, 세트 구매 시에는 각각 3만 3천 원에 특별히 판매하고 세트 구매 시에는 6만 3천 원인데요. 여러분들 뭐 급히 사실 거 사실 분은 사시되 굉장히 가족 예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가정에서 뭐 가족 예배는 아니더라도 같이 찬송하면서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기구니까요. 컴퓨터에다가 넣으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교구 자매 총무들 1층 사무실에서 어린이 천국잔치 2월 18일부터 하는데요. 보조교사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이미 작정된 대신대로 교구당 3명씩 2월 4일 자매 임원 모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3월 5 원고 모집합니다. 2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 시 간증 신앙 수필 광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자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전도 집회 하는데 우리 총 동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귀를 때려잡으려면요 전부 동원해서 우리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실 분은 물론이거니와 전도하실 분이 없는 분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약속하셔야 돼요.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듣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CD 그거 내가 나도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원래 그게 한 개에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9만 몇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정도로 해서 그렇게 가격을 정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싼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 전부 다 있고 은혜 찬송가 다 있으니까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